오데 마할랄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마할랄렐은 찬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할랄에서 유래한 명사 마할랄과 하나님의 이름인 엘의 합성어로서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가사를 지어 곡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그 이름에까지 대두된 것은 당시 폭발적인 영적 부흥과 신앙 성장으로 하나님과 심히 가까워진 상태를 암시합니다. 아마도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던 것이 개난 때에는 경건한 성도들의 보금자리와 터전이 세워지고 마련되었으며 마할랄렐 때에는 찬송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1.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에 마땅한 응답입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렐루야의 원어적 의미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어거스틴은 찬송이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할랄렐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2.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질러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사울의 악신이 떠났으며 깊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찬양을 앞세워 나간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찬양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찬양하는 성가대가 세마포를 입고 제금, 비파,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고 모든 사람과 모든 악기가 일제히 여호와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오는 거룩한 향기요 그 결과 사람이 예기치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동력입니다. 3. 찬양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 고백입니다. 당시 경건한 새 자손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죄악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나는 그가 받은 은혜를 기념하여 그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신 유다 지파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유다 지파는 선두로 출전하였으며
언제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마할랄렐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실 것과 십자가로 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 사단을 진멸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찬송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신 오직 예수 우리 주님뿐입니다. 6대 야렛 후손 내려온 자. 야렛은 히브리어 야라드에서 유래되었으며 데리고 내려오다, 운반해 오다,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이는 야렛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운동이 소수의 무리만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 주변으로 전달되고 또 그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된 흔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렛이라는 이름 속에는 구속사적으로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이 다가온 신앙의 터전 위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가까이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망의 독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내려오시기를 고대했던 흔적은 야렛의 또 다른 뜻, 후손이라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 야렛은 윗 조상들보다도 더 장수한 인물이요 원 역사에서는 두 번째로 장수한 인물입니다. 야렛은 962세를 살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하여 야렛까지 족장들 가운데서 최장수 인물입니다. 아담의 수명보다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야렛의 손자 무드셀라는 962세까지 장수한 그의 할아버지 야렛보다 7년을 더 살아 최장수 인물로 꼽힙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혜택이요 이 땅에서 누린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야렛에 대하여 최철원 교수는 그의 창세기 설교에서 이것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의가 있고 악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장수의 축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야렛 이름의 어원을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의 사람들은 야렛의 뜻 가운데 내려가다 라는 것 때문에 야렛이 타락하였다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렛은 아담 이후 경건한 셋의 후손 5대 가운데 최장수 인물이요 원 역사에서는 무드셀라 다음으로 장수한 인물인 것을 볼 때 야렛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하하여 가장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야렛의 이름의 뜻처럼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짐승의 분뇨 냄새 가득한 말구유에 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으며 동복의 친동생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셨고 배우지도 못한 자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33년생에 전체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기쁘게 영접하지 않고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서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로서 보내신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일하셨습니다. 오로지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보내신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만 행동하셨습니다.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순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사는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3. 야렛의 믿음의 열매는 그의 아들 에녹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렛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겸손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녹의 뜻은 봉헌, 바침으로써 아버지 야렛은 에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훗날 에녹은 아버지 야렛이 품었던 믿음의 소원대로 죽음을 뛰어넘어 승천함으로 경건한 신앙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에녹은 아버지 야렛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또한 에녹의 이름 뜻만 보아도 아버지 야렛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헌신적이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헌신하겠다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마치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듯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산에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 야렛은 자기에게 허락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소원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렛은 시대의 타락상을 바로 읽고 정의와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기 자녀를 성별시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기꺼이 바쳤습니다. 야렛은 시대의 부패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가였으며 자기 후대의 자녀를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바쳐 그 시대와 국가를 위해 헌신된 공인으로 살도록 했던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7대 에녹, 받침, 계시, 선생. 에녹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로서 이것은 봉헌하다의 명사형으로 가장 일반적인 뜻은 봉헌된 자, 받침입니다. 또한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의 하나크에서 유래하여 선생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야렛은 아들을 낳고 그의 경건한 삶의 결실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겠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바침의 뜻을 가진 에녹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금까지 족보에는 죽음이 당연한 듯 모두 죽었더라 로 도장을 찍으면서 한 장 한 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가 8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의 생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칠대손 에녹입니다. 그는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샛별같이 영롱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 불사함으로 경건한 삶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죽음을 뛰어넘은 신비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최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행한 행적은 단 한 번 기록되고 있는데 당시 팽배했던 경건치 않은 일과 죽게 거스려 했던 모든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그의 아버지 야렛의 기대대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로 살았던 것입니다. 1. 에녹은 인류에게 중대한 구속사적 교훈을 가르쳐준 선생이었습니다. 에녹은 받침 이외에도 신임자, 시작,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에녹이 담당했던 사명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2.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생한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전 인류의 선생입니다. 에녹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중대한 교훈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변화승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죽은 다음에 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데려가심으로 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카흐, 그 뜻은 이 세상과는 다른 장소, 곧 하나님의 나라로 산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상에서 생존하던 에녹을 죽음을 거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에녹 외에 생존한 상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라카흐라는 단어가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던 기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카흐는 실로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벽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신령한 몸으로 승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동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트할레크는 걷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제기동사로서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뜻을 두고 볼 때 동행은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철저히 한 걸음씩 옮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동행은 몸만 다를 뿐 한 사람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300년간 일편단심 변함없이 걸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따라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죽지 않고 살아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손을 잡고 늘 함께하여 온전히 동행할 때 능히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할 수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동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라크가 신명기 30장 16절에서는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동행 속에는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죄의 극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영생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함께 살았으며 아담이 930세에 죽고 난 후 57년 후에 승천하였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아담 타락 이후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곧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는 영생의 빛, 불멸의 빛을 환하게 밝혀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에녹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며 영생의 소식에 목말라 하던 당시 의로운 백성들에게 넘치는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장 본인으로서 모든 후손들에게 복락의 세계였던 에덴 동산의 실제와 인류의 숙원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죄 짓기 전과 죄 지운 후의 상황도 자세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담의 신앙적 소원은 마침내 에녹을 통해 그대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에녹만이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함으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아담과 308년을 지내면서 아담이 전수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에녹 한 사람만이 그것을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마침내 더 이상 세상에 둘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에녹도 예외 없이 불과 57년 전에 죽었던 아담을 따라 죽어야 함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에녹을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영생의 세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불경건이 극에 달한 시대에 경건한 삶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4. 에녹의 행적과 변화 승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은 7명입니다.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옮겨진 때는 그 시점에서 57년 전에 죽은 아담과 69년 후 태어나게 될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족장들이 다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 셋은 857세, 에노스는 752세, 게나는 662세, 마할랄렐은 592세,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527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300세, 라멕은 113세였습니다. 그들은 에녹이 담대하게 경건치 않은 세상을 향해 심판을 외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면서도 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을 지키는 모습, 마지막에 변화 승천하는 모습까지 빠짐없이 목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영생하는 에덴의 세계가 실제했던 역사요, 죽지 않고 사는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5.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은 홍수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임할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1.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2. 무두셀라는 969년을 향수하였는데 이는 홍수가 일어났던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얻었을 때가 187세, 라멕이 노아를 얻었을 때가 182세,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내렸으니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969세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출생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곧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6. 에녹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시에 누렸을 영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바른 형상이었습니다. 동행으로 말미암은 영생,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한 비결, 곧 동행은 그 뜻만 보아도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아담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먹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미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와의 요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만하게도 자기가 결정하여 선악과를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그의 처소성을 묻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지만 아담의 직계자손 가운데 에녹의 승천 전에 죽은 자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930세로 죽은 이후
노아까지 10대 족장 중에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삶을 마감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시조 아담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에녹을 통해서 곧바로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면 죽음까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에녹의 승천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으로부터 약 2200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웠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중앙에서 예언하였고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중앙에서 예언했습니다. 7. 에녹은 구속사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예표합니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승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인간 구원의 보증이 되심을 예표합니다. 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여 있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예표합니다. 3. 마지막 재림 때 환난과 패역이 극에 달하는 세상에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예표입니다. 매튜 헨리는 에녹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영생에 대한 최고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사망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대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출생할 무렵 에녹에게 그 자녀의 운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무드셀라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뜻을 가진 마트와 창, 무기라는 뜻을 가진 쉘라의 합성어로 무기의 사람 또는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원을 따라 살펴보면 죽다, 죽이다라는 뜻의 무트와 보내다, 내어줬다라는 뜻의 샬라의 합성어로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끝장났기 때문에 무두셀라는 그러한 뜻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러한 뜻과 관련하여 보이스는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에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든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든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로 지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듯 섬뜩한 종말적 의미를 지닌 이름을 부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에녹은 다가올 대홍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을 말씀을 쫓아 그렇게 지었습니다. 마침내 예고되었던 홍수 심판이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 무두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철저한 종말 의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출생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두셀라의 출생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근신하며 종말을 예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 같이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죄악된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은 한마디로 심판, 곧 마지막을 염두에 두는 종말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5절에서는 에녹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크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에녹이 당시 팽배했던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 후손들의 수명은 하늘로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777세에서 969세에 이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오랜 수명입니다. 근 천년에 이르는 수명은 본래부터 영생할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드셀라의 생애 969년 동안 심판을 미루어 오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홍수 심판 7일 전에야 최후 통첩을 하심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3. 무드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무드셀라는 홍수가 임하기까지 구속사 전반에 대한 확실한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장수하였던 무드셀라의 생애는 구속사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망라하고 있습니까? 1. 시조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역사를 243년간 들었습니다. 2.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을 아들로서 300년간 함께하면서 지켜보았고 에녹이 살아서 승천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3. 자기 아들 람에게 소망대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구원자의 예표인 노아의 출생을 접하였고 이 땅에서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4. 노아의 방주 건축을 처음부터 홍수 직전까지 가장 힘써 도와준 장본인입니다.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종말 의식을 가지고 늘 경건하게 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같이 동역하면서 노아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온몸으로 선포하고 홍수가 나던 해에 969세로 죽었던 것입니다. 5. 홍수 이후 다음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을 노아의 장자 샘이 출생하는 것을 보았고 샘과 9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